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, 협치를 위한 공동청 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 진영 대신 과학과 실용의 시대, 그리고 증오와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의 석방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문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?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